됐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이웃 주민이 나섰다. 너무 아픈가 봐요. 오늘. 평소 돌봐주던 이웃의 부름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백구. 진짜 많이 안 좋은 듯 맥을 못 추는데. 낮에는 밖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낮 시간에 주차장에 들어온 거는 처음이에요. 백구야 가자. 가자. 백구야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백구야 산책 가자. 아니 안 움직여. 백구야. 건강 상태가 염려되는 상황. 아 많이 아파요 지금. 네. 백구가 이상하다고? 네. 많이 아프구나 우리 백구가. 기력 없이 축 처진 녀석.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늦기 전에 백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호흡이 되게 이상해요. 숨 쉬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런데 빨리 가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 백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아, 근데 한눈에 봐도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백구. 괜찮은 걸까? 검사 결과 고아는 암은 아니에요. 다행인데 문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심장이에요. 검사 결과 심장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심장하고 연관이 돼 있나 봐요. 그 심장 사상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그 질환이기 때문에 시급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열악한 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니 기생충에 감염됐던 것. 그게 제일 무서운 자기의 젊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모든 면이 다 화려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나몰라 하고 내 손에서 써나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때는 화려한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백구. 늙고 병든 몸으로 거리를 전전하는 지금. 백구에겐 더 큰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던 녀석.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쓸모가 있을 때는 사랑받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텐데. 네. 주인은 그러면 안 되죠. 넌 빛날 거라고 넌